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주에서 대단한 친구를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를 제가 직접 잡으러 가려 했었는데, 잡으러 가기 전에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같이 공행하시는 채집자분이 먼저 사전답사를 위해서 갔다가 우연치 않게 이 채를 엄청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짜잔. 진짜 자, 오야야야, 엄청 큰 통. 우와.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오늘 바로 소개해드릴 친구는 풀개미입니다. 와, 진짜리 진짜리 엄청나게 많은 이 개미. 제가 예전에 이 채널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바로 엔츠 캐나다라고. 이 채널을 보면서 옛날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은 그 물량, 굉장히 싸나온 이 친구들을 제가 한번 꼭 키워보고 싶었어요. 사실 진짜로 열심히 한번 구해봤는데 한 반년 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제 생각엔 최소 1000마리에서 2000마리의 불개미가 있고요. 여왕개미 대략적으로 셌을 때 20마리 이상의 여왕개미들이 지금 이게 복수개체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불개미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되게 많이 섞여 있죠. 진짜 엄청난 대군체를 채집을 해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사육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우선 여기 4자 사육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2자 사육장, 그다음에 3자 사육장 뭐 등등 준비는 많이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불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못 올라오고 여기서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플로온이나 이제 식용유를 바르게 되면은 육면에서 이제 미끄러지는 건데요. 플로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운 물체여서 얘네들이 밟으면 바로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원리인데, 우선 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 키우다가 만약에 플로온이나 식용유 뚫려가지고 많이 탈출하면은 대참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식용유 꾸준하게 바르고 플로온 꾸준하게 발라야지. 조금 약간 개미가 겁나서 튀어나오는 걸 방지하는 걸 위할 때는 이거를 꼭 쓰셔야 되는데요. 식용유를 이렇게 키친타올이나 휴지에 아니면 또 붓에 묻혀가지고 야금야금 발라줘야 되는데요. 너무 떡칠하면은 이제 흘러내려가지고 얘네 반경이 너무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보통은 개미보다 한 3배, 4배 정도의 면적을 발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불개미이기 때문에 방어막을 좀 더 높게 깔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시겠지만 일그러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 일그러지는데, 이런 식으로 얇게 도포를 해서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다른 개미들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한 것도 볼 수 있고, 그만큼 군체도 굉장히 큰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그 친구들의 먹이 양도 굉장합니다. 여기 지금 굴 입구거든요. 아마 여기다가 손가락을 살짝 찔러 넣는 순간 진짜 개미가 수백 마리가 제 손에 달라붙을 거예요. 임시로 이렇게 발랐습니다. 식용유를 발랐는데 탈출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만 이렇게 딱딱 이렇게, 오케이, 올라왔어 올라왔어. 오! 오! 어이, 보이시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던졌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들이 타는지 안 타는지 그걸로 확인 후에 군체를 넣는 게 현명합니다. 뭐 불개미도 그렇고 일반 군체들도 똑같아요. 몇 마리만 더, 몇 마리만 더. 오! 오!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 오, 역시. 오, 좋아요. 오, 오케이. 딱, 오, 딱 경계면에서 못 올라가네. 오케이. 나 이 정도가 확인이 돼야 돼요, 확실히. 이게 만약에 탈출을 하잖아요. 구멍이 일자 딱 하나 나서 탈출한다. 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갖다 버려야죠. 뭐. 보통 여러분들 개미 생각하면 병정개미 막 이렇게 얼굴 큰 개미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개미가 병정개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불개미는 병정개미가 없는데요. 보통 왕개미 속이나 이제 꽃개미 속이 이제 병정개미가 있어서 이제 머리가 이제 엄청 커요. 그래서 뭐 여왕개미 옆을 지키다던가 아니면 큰 먹이를 옮기다던가 아니면 뭐 돌멩이를 옮기다던가 할 때 좀 머리 큰 애들이 이제 근육량도 크기 때문에 먹이를 무거운 거를 좀 이렇게 도맡아 하는데요. 일개미도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불개미들은 여왕개미가 있고 일개미 중에서 일개미도 두 개로 좀 나뉘는데, 근데 이 불개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정개미가 없지만 잘 보면은 좀 크기가 다릅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이 친구가 일개미 중에서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거대 병정개미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두 개로 진화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은 진짜 월드워 좀비 같지 않아요? 막 벽 타려고 막 하네.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크다. 보통 이 친구들은 살아가는 터전에 이제 흙이랑 솔잎 그런 것들을 많이 주워와서 흙 사육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아쿠리 사육장이나 이런 거 키우셔도 많은 분들이 많이 실패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 사육이 꼭 중요하고, 저처럼 이렇게 오픈 사육장을 하시면 더 좋은데 탈출했을 때 이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뭐 키우시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육장 축경장 만드셔서 키우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좀 약간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탈출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답이 없어요. 너무 많은 개체들이 이제 막 탈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이제 플루온이나 이제 식용유를 주기적으로 발라주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와, 근데 얘네들이 여러분들 혹시 이제 불개미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 아시나요? 이 친구들이 자세히 보면은 이제 빨개가지고 이제 레드색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의 색깔이랑 비슷해서 이제 불개미라고 붙여진 이유도 있고요.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통을 이거 어떻게 빼냐? 어떻게 빼지? 제가 지금 이걸 털어내면서 지금 산을 맞았는데 여기가 따끔따끔하고 코로 뭔가 슉 들어갔는데 이제 한두 마리가 저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수천 마리니까 생각보다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절대 이거를 장난삼아 채집을 하거나 군체를 건드리거나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옮겼습니다. 와, 군체가 진짜 엄청 많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끊임없이 챙겨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많은 개체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여왕개미들이나 애벌레들, 알들이 이제 태어나면은 먹이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건데, 특히나 이 불개미, 일개미의 이제 수명 같은 경우에 더 짧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번식력이 좋지만 반면에 빨리 죽는 이 친구들의 이제 사이클을 좀 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개체수를 더 증가하기 위해서는 먹이 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네들은 물론 당분이나 이런 거 당연히 좋아하지만은 육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카레고기라든지 아니면 곤충 이런 것들 가리지 않고 주면 좋고요. 뭐 해충 같은 것도 잡아주면 그냥 쉽게 먹겠죠. 이제 불개미를 키우면서 되게 감수해야 될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그토록 원하던 키우는 거니까 이제 손에다가 이제 식용유를 이제 잔뜩 바르고 손을 넣기 전에는 이런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도 먹이를 조달을 하기도 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뭐 빼줄 건 빼주는 찌꺼기도 해줘야 되니까요. 아, 혹시 모르니까 팔목에도 바르자. 자, 그리고 개미는 개미다 보니까 그 다음 이 친구들에게 이제 젤리를 줄 때는 이제 젤리가 이제 바닥에 묻으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 탐장을 하나 조그맣게나 만들어 주려고 해요. 아무리 안전장치를 했다 한들 그래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개미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입구 쪽이 저쪽에 있어요. 그리고 입구 쪽이 저기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와, 개체수가 워낙 많으니까 벌써 저 불개미 한 마리가 저 입구를 찾았습니다. 그냥 접지식으로 해서 오픈식으로 해도 줘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식으로 하면은 환기가 너무 잘 되는 사육통이다 보니까 이 젤리의 이제 수분이 이제 금방 날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젤리 당분들이 다른 데 튀면은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걸로 먹이 교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전문가분들에게 많이 조언을 얻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이 불개미, 개미 사육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 불개미 사육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고, 불개미는 이제 동면을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사이클이 끊기거나 알을 낳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엔츠캐나다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우리 한국판 유일한 이 불개미, 산을 쏘는 이 불개미 끝판왕 친구를 되게 잘 길러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장갑을 벗은 관계로 이렇게 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자기들이 이제 먹고 싶은 만큼의 양을 절단을 해서 애벌레한테 이제 바치겠죠. 그리고 흡즙을 해서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엉성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될 것 같고, 이제 손을 넣을 때는 항상 장갑을 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우선적으로 절대 벽면에 손이 닿아서는 안 됩니다. 벽면에 이제 불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아까 처음으로 한번 쏘여봤는데 아파요. 모기가 세게 문 것 같아요. 아야 합니다. 아야. 뭐 이런 식으로 넣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는 지금 불개미가 들어갈 거고 얘네들도 이제 습관성으로 아 여기가 먹탐장이구나, 모기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나중에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버릇처럼 왔다 갔다 할 거고요. 한 10분 정도만 흘렀는데 벌써 배불러서 나가는 친구들, 또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 계속 회전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개만 줘도 뭐 2, 3일 먹겠네요. 그리고 옆에 먹탐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먹이 청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넣어주면 이제 찌꺼기가 이제 여기 안에 이제 큰 찌꺼기는 남아있을 거고 애벌레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크기나 뭐 흡집해서 옮겨가는 것들, 결론은 불필요한 찌꺼기는 여기 남을 거란 생각에 이렇게 해놨는데 역시나 개미들이 계속 들어와서 분해 작업하면서 슬슬 하는 작업을 보니까 통 하나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개 정도만 더 두면은 두 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개미산 자체가 이 불개미산이 지금 제 추경장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한데 탈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 빛 굉장히 싫어해서 촬영 때만 할 거고, 촬영 때만 살짝 켤 거고, 평소에는 불 계속 꺼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호수 연결해서 또 다른 사육장이랑 유리 사육장 연결해가지고 좀 대형화 좀 키우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오, 얘는 지금 배가 꽉 찼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보세요. 제가 살짝 손을 살짝 희생하겠습니다. 다리를 잡고 딱 산을 쏘는 자세를 취하는데 배를 살짝 올리거든요. 오오오, 보셨죠? 자, 해서 오늘은 불개미 둔채 키운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좀 더 개미를 좀 무책임하게 길렀던 적도 있어서 그 점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